선진 경마라는 이름 아래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7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린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마를 하는 말의 수명도 서울 과천 경마공원에 비해 1년이나 짧다고 합니다. 마사회는 이 죽음들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신들은 경마를 시행하는 시행처일 뿐이고 조교사나 기수들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닌 개별 사업자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본 마사회는 단순 시행처가 아니었습니다.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는 모두 마사회법 아래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품위손상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마사회에겐 이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1년 전 한 기수가 마사회에 불려갔습니다. 기수 면허가 걸린 중요한 자리. 한 6명 정도 모여있어요. 보면 그러면 다 높은 사람이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격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사람을 아예 내가 저는 못하고 싶어서 못타요? 말을 태워줘야 타죠. 그러면 다른 기수들은 잘 나가는 기수들은 뭘 어떻게 타요? 뭐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니까. 기수는 1년 동안 출전 횟수를 못 채우거나 성적이 하위 5% 이하면 경고를 받고 3년 안에 재차 경고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 조건에 충족을 해야지 면허가 다음에 갱신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너희는 이제 상벌위원회 올라가 경고 한 번. 다음에 또 올라가 경고 두 번. 면허 반납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게 압박인 거죠. 구급차가 늘 따라다니는 위험한 일터. 부상이 일상인 곳에서 출전 횟수를 채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있습니다. 4번 직까지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는 4번 이 직선주로 해서 기소 낙마하면서 직선주로 4번 끈 기수가 낙마했습니다. 큰 부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도 한 기수가 낙마 사고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말 타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말이 갑자기 흥분해서 뒤집어졌어요. 하고 깔려가지고. 쇄골뼈와 다리가 부러진 큰 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부상보다 면허 취소가 더 걱정입니다. 저는 이제 기수 생활을 오래 하고 싶은 응원이 있고 그런 꿈이 있는데 이제 기수 면허에 이번에 경고를 먹으니까 내가 한 번만 더 경고를 먹으면서 면허가 끝나는 거잖아요. 마사회에서는 기수들을 자기네들이 몇 명 정도만 줄여야 됐다 막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수들을 자꾸 밑에 하위군 기수들을 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르고 자르다 보면 나중에 예전에 잘 타고 대상 경주 맞고 막 그랬던 기수들도 이제는 이제 짤릴 걱정하고 내 평생에 저거 했던 거에 이제 밥그릇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원 선배도 이제 조교사를 선택한 거였겠죠. 부당한 지시, 부상의 위험, 면허 취소. 문 기수가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은 조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교사 면허를 따려고 애를 쓴 것도 바로 그 때문. 새벽에 이제 일을 갔다가 한 오전에 일찍 마쳐요, 기수들은. 10시, 10시 반 이쯤에 마치면은 집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바로 독서실에 가서 자격증 딸 때까지 밤 11시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잠만 자고 또 일하러 가고. 그래서 한 번에 합격했죠. 2015년 어렵게 조교사 면허를 땄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사회에 심사가 남아있었습니다. 자비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마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위탁받을 말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말이 40여 마리가 넘었습니다. 그 말을
목장에 있을 때 문기수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조교사 해야 된다고 말기타 관리 해도록 해가지고 내가 두 마리나 아마 그 사인해준 적이 있어요. 심성도 착하고 열심히 하는 편이었으니까 아마 기수하다가 이래 하면 기존 경쟁력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심사 때 발표할 사업 계획서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들려왔다는 소문들. 나 이번에 마사대부를 받는다. 처장하고 뭐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있더라. 나 이제 임기 2년 남았으니까 너 빨리 준비해라. 이번에 너 붙여줄 테니까. 자기 있는 한 기수 출신들은 조교사를 안 시킬 거다. 2년 연속 탈락의 고배를 마신 문기수. 합격자는 예외 없이 소문 속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면접 들어오고 그 다음날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 소름 돋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마주가 전거통이에요. 어디서 들어오고 왔는지 몰라도 이번에 조교사 두 명을 뽑는데 면접을 보는데 누구누구 된다. 어김없이 몇 개월 뒤에 딱 그 두 명이 딱 돼요. 그러면 이라는 분은 고위 간부층이랑 연락을 하고 대충 정보를 듣는 거죠. 벌써 정해져 있어요. 다음의 TO까지도 미리 정해졌습니다. 표정부터 달랐어요. 그때는 제가 막 어떻게 말을 붙이고 다가가야 되지 못할 정도로의 큰 충격이었었고 남편의 유서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라고 했잖아요. 정말 앞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티오가 나면 준비를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후년 그 후년이든 다 정해져 있으니까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겠죠. 심사는 공정했을까? 근속 연수나 위탁마의 두수 등을 보는 정량 평가의 경우 대부분 지원자가 만점을 받습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데요. 2018년 문기수의 정성평가 점수를 보면 외부 위원들에겐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내부 위원들에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어느 한 사람의 손에 좌우될 수 있다 이런 마사회의 그 심의위원 다섯 명이고 외부 심의위원 두 사람인데 네. 그 마사회에서는 뭐 다섯 명 같은 뭐 문기수는 유서에 심사 과정에서 겪었던 부당함, 고위직과의 친분을 강조했던 마사회 직원의 조언, 심사를 총괄했던 고위직 인사의 이름까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문제의 인사는 현재 직위부여 해제 중입니다. 어떤 것을 봤냐면 꾸다했어요. 다 인사 다 하고 웃으면서 어, 다 해보세요. 어, 어째라. 어, 정리님 소란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지 이름을 누르라고 사람이 한 명이 갔는데. 문기수가 지목한 고위직 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신데요? 아, MBC PD수첩에서 왔습니다. 예. 유서에 보니까 마방 대부 심사 얘기 나오던데요. 하나 없습니다. 그 좀 과정이 공정했나요? 네. 기준으로 선발된 거죠? 장님. 자, 일부 조교사들이랑 친분 관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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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는 이번 심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저희가 더 발빠르게 그 수사 경찰의 진정을 통해서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자료 제공이라든가 그 조사 내용들을 전달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째 담당 수사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수사를 자꾸 얇게 좋아해. 마사회 역할이 돼가지고
겨울바람이 매서운 도심의 한복판. 가족들은 여전히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 제가 그 시신을 내가 제일 먼저 와서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두 주먹을 꽉 거기에 쥐고 이는 이를 꽉 깨물고 눈이 떠 있었어요. 시신이 지금도 그 눈에 오는데 그래서 그 눈을 내가 감겨줬고 마지막으로 그 몸을 이렇게 만져줬는데 야,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고 마사 회장은 유족 면담조차 거부했습니다. 3년 전에 임명된 국회의원 출신 마사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익, 노사의 소통과 상생이 기업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이 또한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제어할 저는 그 내용은 좀 지났지 않느냐. 그 마사회 자체적 자정 능력보다는 외부 기관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그 한 번 더 뭐랍니까 내부를 관리하고 또 그다음에 진단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이 공이 있어지야.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고인의 49제를 올렸습니다. 마사회가 남은 이들의 눈물마저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린 딸의 바람처럼 하루빨리 문중원 기수가 억울함을 모두 털어내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액 연봉과 정년이 보장된 신의 직장 마사회. 그러나 실제 말을 타는 기수나 말 관리사들에겐 목숨을 버릴 만큼 힘든 일터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특수성이라는 포장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기업 마사회의 전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써 7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PD수첩에서 스쿨 미투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미투 이후 학교 측의 대응 과정을 잘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잘 알고 있는 관계자와 피해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